힘들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그 김시만 대표님께서 해주신 대로 저희 지금까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8년 정도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로 수업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 Recording in progress. 일단 첫 번째로 네블라 재단에 있는 그 운영진들하고 저희 슈퍼노드로 계신 분들, 특히 문 대표님하고 김치만 대표님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행은 수업하는 걸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 또 나중에라도 차후라도 정전호 처리가 잘 돼가지고 저희가 네블라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 수업해 준다고 해서 제가 MVP를 제가 다 가지는 게 아니고요. 대표님들의 자산으로 다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VP의 개수만큼 제가 그몇 배로 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진행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저 LBC에 대한 프로젝트가 어떤 거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이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이오에 관한 프로젝트입니다. 바이오에 관한 프로젝트고 제가 예전에 해외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면서 암병동에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봉사활동으로 오신 현재 하버드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신 랜디 박사님을 노벨과학상 받으신 분이거든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꿈과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운영하고 싶은 방향이 다행히도 생각이 잘 맞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횟수로는 8년 정도 됐습니다. 화면이 뭔가 공유가 됐네요. Recording stopped. 지금까지 8년 된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에는 현재 노벨과학상, 그리고 노벨 생리학상,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 경제학상 이렇게 받으신 박사님 세계적인 석학들 다섯 분이 포진되어 계시고요. 그리고 재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바이오에 가는 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DNA, RNA, 칼티세포에 대한 치료 연구거든요. 이게 가장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들이 또 유대인들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단을 두고 현재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에 또그 DNA나 RNA 검사에 대한 연구소도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설립이 됐고요. 21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21년도에 마찬가지로 연말 기점으로 Recording in progress. 저희가 중국 샤먼의 복건성 샤먼시의 샤먼대학교 안에 저희가 연구소도 큰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루미나 장비를 쓰고 있고 여기에서 DNA, RNA, 칼티에 대한 그 데이터 수집과 검사 그리고 연구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저희가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서 사업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다 보니까 이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그런 나라의 연구소를 설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자금의 용도나 목표성 때문에 그 저희가 발행되게 된 블록체인에서 10분의 1 정도만 상장을 시키기로 계획을 하고 거래소들이랑 미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래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메이저 거래소인 뭐 코인베이스나 또 바이낸스나 그리고 국내에 있는 대형 거래소들하고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해오던 상태에서 다행히 저희가 생각하기에 향후 비전성으로 나쁘지 않다 판단된 백스케이 거래소를 문 대표님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백스케이 거래소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서치를 한 결과 베트남 인구가 워낙 그 코인 인구가 많고
거기에 관심 가진 인구들이 많고 또 젊은 층이라는 점 그리고 그 백스케일 거래소가 나파스라는 국영회사와 피지사와 그리고 BV라는 그 국영은행에서 동마마켓을 연다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저희가 백스케일 순상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른 대형 거래소들도 지금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치가 나와서 저희가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가면서 가던 와중에 MVP에 대한 손해는 누구나 보셨잖아요. 이게 저희 물리적으로 일어난 손해라기보다는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세계 정세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도 저도 봤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는 방향성 안에서 재단이랑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으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LBC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또 손해보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십사 싶은 마음에 제가 MVP 개수에 몇 배를 붙여서 LBC를 드리는 이런 얘기를 문 대표님께서 먼저 하셔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MVP가 다시 복귀하고 회복해서 MVP가 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또 그동안이 너무 힘들었고 또 앞으로도 힘들 거기 때문에 LBC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좀 해보를 하시고 좀 활력이나 행복을 찾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LBC 같은 경우는 시간을 오랫동안 들여서 해온 만큼 여기에 자금도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얼마 있지 않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프로젝트고요. 또 세계적인 석학 노벨상을 받으신 다섯 분 외에도 권위자 협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바르셀로나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나 UCLA나 그리고 뭐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 특히 저희는 그 너무도 운 좋게도 아인슈타인 직계 분이신데 이분도 똑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저희 쪽으로 합류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해가고 있고요. 연구소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저희가 곧 7월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에는 큰 병원들 있죠. 예를 들어 삼성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병원들, 아산병원도 저희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병원들하고 곧 계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카이스트 대학교나 서울대학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자료도 공문도 받고 해서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그 대한민국에서 서울 관악 캠퍼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나 혹은 카이스트에 저희가 연구소가 설립될 계획까지 다 짜여져서 일을 많이 진행해 온 상태고요. 어떤 연구하고 어떤 검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DNA, RNA 검사를 코로나 키트처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 초기 질병, 5대 종양 같은 경우는 당연하고요. 이게 병원에서 아파서 가셨을 때 늦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와 상관없이 저에게 검사를 받으시면 질병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오고 또 선천적으로 갖게 되는 병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특정 영양 제품, 비타민C를 흡수 드시는데 이게 흡수되지 않는 체질인지 되는 체질인지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 연구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었고요. 또 저희 법인체에서 하는 일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 사태에 미리 저희가 연구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제약 제품이나 제약회사에서 나올 때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이런 곳을 기점으로 저희가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많은 그 서치나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혹여라도 제가 드리는 LBC로 검사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뭐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물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셔도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사를 하셔가지고 쓰게 되는 LBC는 당연히 데이터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자연히 저쪽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안에서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소각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LBC 자료를 제가 나중에 배포해드리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으실 만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는 그 생태계는 이미 확장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연구소도 2개가 되어 있고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치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병원들하고 해외에는 많이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몸이 아파서 뭔가를 이렇게 장기를 이식받아야 된다 하면 해외에는 장기 기증자와 이식받아야 되는 저가 그거를 세포 검사하기 위해서 굳이 가기보다는 DNA 가지고 먼저 매칭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먼저 세팅하면서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시면 될지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런 개인적인 희망사항 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저희 LBC 프로젝트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다행히도 기술 협력사로 이더리움 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에서 저희가 그 리눅스하고 이더리움의 디벨로퍼 엔지니어가 2명 정도 저희 쪽으로 섭외가 됐고 이분들을 저희가 급여를 제공하면서 현재 개발해서 가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한 얼라이언스 툴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100년도 더된 시에라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저희랑 인볼브가 되어서 그빌 앤드류 박사가 먼저 연락이 올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행히도 저희랑 직접적인 계약은 되어 있지 않지만 포브스나 네이처 같은 단체도 저희 쪽으로 걸치게 되는 이런 너무 좋은 계약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가지고 봐주신다면 그냥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사실 제가 8년 동안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눈물과 땀과 흘리면서 너무나도 열심히 해왔던 저만의 너무 큰 애착을 가진 프로젝트거든요. 제가 또 시장 안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그동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이씨오라거나 혹은 블랙셀이라거나 아주 국소량이 필요한 금액은 조금 엔젤 라운드에서 그래봤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받고 순수히 저희 회사나 저의 자금으로 여기까지 해온 프로젝트이기에 제가 이 프로젝트에 가지고 있는 애착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수합해드리는 결정을 하기까지 아주 잠깐이나마 제가 멈칫하고 생각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함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또 해피하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스푼후드로 계신 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또 결정에 응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문성은 대표님께서 또이 상황을 많이 주도해 주셨는데 제가 참 이렇게 해결점을 찾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하지만 조금은 밉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어서 또 그것 또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같이 이렇게 커나가는 그런 LBC가 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포진되어 계신 다섯 분의 노벨학 박사님들은 트위터에 직접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실 정도로 얼굴을 내밀고 직접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나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이 외에도 이분들을 통해서 다른 노벨의학상들을 받으신 우리 참관이 좀 대단하신 대단한 거? 분들을 제가 몇 분을 이렇게 뒤에 포진되어 계세요. 제가 직접 비용이 많이 들기에 아직까지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곧 인볼브 되실 형 분들 딸이 또 아빠 일본 남자들 분 간다고 정도 계셔서 좋아하니까 사진 단일 찍는 바이오 건데. 프로젝트로는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너무나도 열심히 크게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일본의 쿄세라 그룹도 저희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쿄세라 그룹은 의료기기를 많이 제작하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동남아 쪽이나 동남아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연구소 내기가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소를 나가기 위해서 많이 마케팅이나 일을 보고 있고요. 국내에도 연구소가 당연히 설립되고 유럽 쪽에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한 단계씩 밟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국내 대형 거래소들 쪽에도 제가 상장을 위해서 한 1년 전부터 열심히 일을 봐왔습니다. 현재 한 1년 반 정도는 넘은 상황이고요. 이것도 조만간 좋은 결과치가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을 봐온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그 날짜가 언제라고는 제가 직접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단합문도 시장이나 어디에 저희가 신세를 지거나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너무나도 열심히 당당하게. 그래서 이제 세상이 나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또 그거에 대해서 옆에 한마디만이라도 하신다고 해도 이게 마케팅의 홍보 효과로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열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큰 수익으로 다가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LBC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들을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백스케일 거래소는 사실 제가 비전성으로 너무 좋은 거래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선택하게 됐고요. 거래소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문석원 대표님이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분 때문에 알게 됐기도 하고. 그래서 거래소에 대한 내용은 문 대표님하고 문 대표님으로부터 들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절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과 그리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BC 상장 일정은 백스케이 같은 경우는 6월 15일 이후로 상장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낸스 스팟을 연동해서 정식 오픈을 하는 게 6월 15일로 제가 통보를 받았고요. 중요한 건 6월 달 안에 상장한다는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가격은 10원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가 ICO나 블랙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 있는 물량이 전혀 없어요. 단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또 안정감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낸스하고는 저희가 얘기를 꾸준히 길게 해왔었습니다. 네, 바이낸스에서 뭐요? 너무나도 이상 욕심을 없어요, 거기는. 많이 내가지고 저희가 좀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백스케일 상장된 다음에 그게 대화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보여줘요, 저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네? 내걸왜 거기까지 갔어요? 왜 예, 나 앞에 고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건네받았습니다. 문석원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질문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수업 저희가 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차차 좀 들으시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김도현 대표님께 감사를 좀 드려요. 김도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본인이 어쨌든 일정 부분은 희생을 한 겁니다. 굉장히 또 많은 큰 결심을 해줬고요. 제가 이제 밉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지난 몇 달 동안 김도현 대표랑 같이 그 미팅을 하고 진행하고 저기 모든 MVP 유저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나지 않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권리죠.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뭐 본의 아니게 김도현 대표에게 많은 걸 좀 요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이 양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우선은 그 상장 관련된 것은 그래서 우선 김도현 대표께 우선 감사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상장 관련돼서는 지금 김도현 대표께서 지금 잠깐 말씀을 좀 하셨지만 우선 지금 거래소가 오픈이 된 게 5월 15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백스케이라고 하는 거래소, 국제 거래소죠.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거래소는 그 지금 바이낸스랑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거래소 중에서는 처음이에요. 가장 처음 있는 거고요. 어떤 거냐면 현재 바이낸스의 모든 통화 그 거래 쌍들 있죠. 모든 거래 관련된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서버 어카운트 형태로 웹스케이의 모든 유저들에게 오픈을 합니다. 즉 뭐냐 하면 거래소와 거래소가 서로 연결이 되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그 안정화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 소수만이 바이낸스랑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거래소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만 실제 바이낸스가 그렇게 서버 어카운트 계정을 내준 거래소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거래소에서는 지금 처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비트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중국 거래소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오픈해서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베트남 거래소지 않습니까? 그 거래소에게 그 서버 어카운트를 내준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거래소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은 상장 날짜는 그 거래소가 현재 지금 이제 베타 형태로 지금 오픈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오픈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치명적인 오류들을 다 잡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원만하게 거래가 되려면 6월 한 둘째 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백스케이 거래소의 모든 엔지니어들 본사에만 지금 그 백스케이 거래소 본사에만 엔지니어가 한 4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같이 조인해서 거래 그 같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같이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0여 명 넘는 사람들 엔지니어들이 지금 붙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조금 안정화된 단계에서 상장하자라고 얘기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LBC 코인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지만 두 차례에 김도현 대표께서 네, 본사 담당자들과 그다음에 대표이사와 미팅을 두 차례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좀 빠르면 이번 주 조금 늦으면 다음 주 초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사 들어가서 계약 날짜와 관련된 아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도현 대표님 얘기대로 상장은 아마 6월 중순 15일 좀 지나서 어쨌든 6월 중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월 중에 진행이 좀 되려고 했는데 뭐 거래소 안정화 작업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됐으니까 그건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갑은 제가 김도현 대표께서 깜빡 잊으셨는데 지갑 오픈은 지금 엔지니어들이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지 않겠고 오픈이 될 텐데 원래는 지난 주말까지는 사실 오픈이 좀 저는 됐었으면 생각했었는데 김도현 대표님 얘기로는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아마 지갑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갑이 오픈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전체 미팅을 하고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우선 지금 뭐야? 당장 말씀드릴 것은 이제 거래소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업비트나 빗썸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국의 굉장히 큰 다른 거래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베트남 거래소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망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를 우선 잠깐 오늘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이제 보이실 겁니다. 아, 보시면은 자, 우선 거래소에서 오늘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은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콘돌이라는 업체예요. 콘돌이라는 업체고요. 이 콘돌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벤처업체,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립일은 얼마 안 됐어요. 2년 정도, 한 2년 반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완성된 다음에 회사를 법인세를 뺐기 때문에 연차는 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이사는 차세형 대표이사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한 블록체인 그 조정협회 의원이고 지도교수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돼서 정말 많은 기술적인 연구와 그다음에 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런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는 벤처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 벤처 인증을 받은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그 기술과 관련된 그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기업들은요. 대기업들은 그 지적 분쟁권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지적권,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이죠. 특허에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본인들 회사에서 담당들을 하죠. 법무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에게 뺏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런 지재권이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중에 정말 좋은 특허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그 지재권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채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콘돌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콘돌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 거래소를 오픈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업체들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재미난 것들이 좀 있는데 우선은 보시면은 그 콘돌이라는 회사는 베트남 거래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베트남 관광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돌이 만든 백스케이라고 하는 거래소는 베트남 정부가 지분을 40% 지고 있고요. 이 콘돌의 지분이 60%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인정한 전 세계 최초의 동화 마켓, 우리는 원화 마켓이라고 하죠. 베트남 빗썸, 그다음에 코인원 이런 것들이 원화 마켓이죠. 다 우리나라 은행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상자산들을 원화로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베트남에서 동화마켓은 사실은 공식적인 정부가 인정한 동화마켓은 이 백스케이가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테크라는 곳이 관광청 산하에 모든 지부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단어가 이제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케이스넷과 그 같은 예, 그렇죠. 그런 우리가 영어를 한다고 하면 회사고요. 나파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그다음에 국영 결제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국영 결제소죠. 쉽게 말하면 모든 그 베트남의 결제를 대행하고 있는 그 전체 맨 꼭대기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하로 16개의 대리하고 있는 뭐 결제 업체들이 따로 있을 만큼 전세 그 베트남 전체 국민의 1억 명의 결제를 대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베트남 정부와 이렇게 결제 대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체 지분의 거래소 지분의 40%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미난 건 엑슬란트라는 겁니다. 이 엑슬란트라는 거래소는요.
이게 책이 남아 있어요. 다시 오픈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잠깐 설명만 드릴게요. 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제가 전산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도 뭐 코딩한 지는 너무 오래됐고 지금 제가 뭐 너보고 어 이제 그럼 뭐 개발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제 코딩 업계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나 좀 빠르게 좀 접촉할 수가 있고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엑스란트라고 하는 회사에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베트남 정부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다가 저는 엑스란트인 것에 집중을 했죠. 엑스란트라는 회사는요, 우리나라의 그 3대 블록체인 기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란트 출신들은 그 삼성 그 네트워크를 설치했던 네트워크 담당했던 그 인력들의 기술적 인력들이 나와서 만든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과 관련된 그 보안과 관련된 은행의 블록체인 보안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아마 이 엑슬란트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굉장히 뛰어난 회사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카르도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서프트웨어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빙고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빙고는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예요. 예, 핑거하고 지금 이 콘돌하고 지금 이 핑거의 인력들이 지금 한 10명에서 20명 사이가 지금 콘돌 회사를 들어와서 지금 개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 거래소는 핵슬란트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핑거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아마 은행 쓰시면서 아마 앱을 다 쓰실 거예요. 신한은행 앱. 그렇죠. 그다음에 농협, 국민은행 뭐 할 것 없이 우리 은행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아마 은행 모바일 아마 이체를 다 하실 겁니다. 그 쓰고 계신 앱들 있죠. 그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은행들의 앱을 만든 곳이 핑거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이 콘돌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면서 이 핑거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기사가 크게 났었어요. 50%가 50%가 두 달 전쯤 난 것 같은데 이 콘돌과 이 핑거가 협력을 해서 콘돌이 베트남에 진출했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그때 핑거가 굉장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지금도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비트메이너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관건이 있고 지금 콘돌에서 만든 BCP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BCP 코인 같고 사실 비트메인에서 지금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P2E 게임이죠. 그 게임을 그 진행하다가 코인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코인을 거래하는 코인으로 아마 BCP 코인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백스케이가 그 운영하고 있는 그 거래소의 기축통화를 움직이는데 콘이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그 콘이라고 하는 코인은 현재 바이비트, 게이트아이오, 지다, 콜로닉스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스케이는 당연히 상장되어 있겠죠. 그리고 OKX,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대형 거래소에 지금 거래소 상장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5월하고 6월 중에 아마 세 군데 더 상장이 될 겁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굉장히 크게 지금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고요. 자, 이 회사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곳에 기사들이 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말씀드린 대로 아까 SK 거래소는 베트남 정부가 40% 지분을 갖고 있고요. 콘돌 6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전체 모든 그 베트남 정부의 인증을 받고 진행하는 이제 그런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재미난 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낸스의 서버 어카운트에 계정이 연동되어 있다. 계정이 연동돼서 현재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거래소다.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에서는 최초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건 캄보디아의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라고 계정이 하나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하고 실질적으로 연동이 돼서 캄보디아 정부가 후원하는 그런 업체로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뒷돈을 주는 게 입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외환 계좌가
예, 그 회사가 하나 오픈이 됐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콘돌이 오픈을 하면서 했는데 영어는 내가 훨씬 잘했다고. 한국이랑 정부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오늘 자료를 급하게 공유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곳에 여러분들이 예, 확인하실 건 뭐냐면 그냥 매일경제든 어디든 그냥 네이버에다가요 주식회사 콘돌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콘돌이라고 치면 그 콘돌과 관련된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혹은 기사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오픈해서 이제 베타 테스트 하면서 유저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거래소가 소수의 몇백 명만 움직이고 그 내부 사람들만 그냥 꼭짝짝 하다가 끝나는 거래소가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몇 가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자세한 설명들은 나중에 자료 올리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김가연 대표께서 우리에게 저기 MB 유저들에게 주는 LBC라는 코인이 100K 이제 다음 주 어쨌든 늦어도 다다음 주쯤에 상장이 될 텐데 상장이 되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베트남 인구가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자료를 아직 공유 자료를 아까 제가 확인을 못해서 공유 자료 안내드릴게요. 베트남의 실제 그 전 세계에서 그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커런시 관련된 그 보유량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 수는 우리나라의 10배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크고 그리고 굉장히 젊은 나라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래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래소에 LBC가 상장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베트남에 최소한 못해도 100만 명, 200만 명. 베트남 인구 중에서 현재 바이낸스의 그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12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 사실 근데 그 1200만 명이 그 자국 화폐인 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러나 아마 위안으로 바꾸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업비트하고 빗썸이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오픈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럼 어마어마한 베트남 사람들이 아마 유저들이 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래소와 같이 맞물려서 우리 김동현 대표께서 거래소 협력을 해서 이 LBC 가격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기획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상장이 진행되고 나면 여러 가지가 아마 재밌어질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은 LBC 관련해서도 잘 여러분들께서 파시든 안 파시든 건지 자유니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가격에 관련해서는 아마 굉장히 좋은 기대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대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초대해서 이 LBC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국내 쪽에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앞으로 가격은 어떤 행보를 이제 걷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김대표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도 좀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다음번 회의 때는요. 다음번 회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같이 30분 내에 같이 다음번 회의는요. 잠시만요. 지금 이 줄루팅을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화면을 예쁜 화면이 좀 너무 좋은데 다들 옷 벗고 계시고 누워 계시고 밥 먹는 장면 이런 것들이 화면에 나오는데도 모르고 그래서 화면을 송출해서 다른 분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항상 뜨고 있습니다. 자, 재미난 거는 다음 주, 요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아마 요번 주 말까지는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갑이 오픈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한 220여 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MVP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또 파트너분들이랑 여러분께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실 거예요. MVP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그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본인 지갑과 본인 예를 들어서 지갑 속에 들어있는 코인 다 확인한 이후에 그 이제 절차들은 좀 이따가 이제 김치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다 저희에게 직결이 돼서 저희가 전체 수량을 다 계산해서 여러분들의 개인 지갑으로 다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 개인 개인이 다 해주실 수가 없고 개인 개인이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자산은 본인이 다 지키셔야 되고 또 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LBC는 못 받으세요. 못 받으시면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어쨌든 이 부분들은 어쨌든 여러분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지키시려면 예, 많은 분들 초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저희 회의 전체 회의는 다시 공지하겠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 말쯤 지갑이 오픈 딱 되는 걸 본 이후에 아마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전체 공지를 미팅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전체 내 지갑에 있는 수량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리고 니모닉이나 혹은 아이디를 혹은 잊어버리신 분들 혹은 기타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오래됐기도 했고 수량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잘 갖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량이 조금 적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자산까지 좀 다 찾아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재단책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걸 여러분들께 다 좀 돌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다음번 회의도 공지를 하면 바로바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는 김치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좀 더 들어보시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공지나 이따 스케줄 관련된 얘기는 김치현 대표님께 좀 부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숙제를 너 했냐 못했기 때문에 예, 잠시만요. 거래소는 상당히 괜찮은 거래소다. 그리고 LBC 자체 코인도 상당히 유명한 코인이다. 가게 관련된 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각자 판단의 몫이니까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스케줄 관련해서는 김치현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 테니까 오늘 김치현 대표님 공지사항 듣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치현 대표님. 네네. 대표님들 뭐 많이 기다리시겠죠.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이 뭐 애타죠. 사실은 좀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대표님 말하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 그 스케줄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일단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그 재단에서 지갑의 주소가 열리는 그 시점으로 해서 본인 아이디도 알고 이모닉도 아시는 분들은 취합을 시작하시게 되면 아마 그분들이 1차적으로 아마 LBC 코인을 받게 되시겠죠. 근데 왜냐하면 본인의 아이디도 모르고 이모닉도 모르는 분들은 저희가 개수를 알 수가 없어요. 찾아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소개하신 분들이 계시면 최대한 그분들이 사이트가 오픈이 되면 이제 우리 머카바 지갑이라고 하죠. 그 지갑이 오픈이 되면 어느 기간 동안 코인을 먼저 제일 찾아주는 문제 1차적으로 아마 코인을 받게 되실 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 아이디하고 니모닉을 분실하거나 잃어버린 분들은 2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텐데 아마 다음번 준비 때 저 개인적인 연락처하고 네, 그런 분들이 찾지 못하게 된 경우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이디도 잊어버리고 님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후차적으로 저희가 좀 작업을 좀 해서 재단하고 연결해서 그럼 후차적으로 코인을 찾아주는 거는 이제 2차적인 걸로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 머카바 지갑이 열리면 대표님들 아이디랑 그 밑에 있는 아이디에 최대한 그 아이디, 그 코인의 숫자들 이런 것도 취합하시는데 조금 노력을 많이 좀 들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라인십이라고 하죠. 나를 소개한 사람들이 중간에 사라지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되는 분들 다르게죠. 그래서 다 중학교 2학년 그걸 다 맞습니다. 2학년. 네네. 근데 이제 이자가 늘어나거나 또 그 밑에 아이디들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료가 다 동영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아이디 또 밑에 분들의 코인 개수들을 좀 잘 취합을 해 주시고 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 있죠. 이제 그 우리 왜 영어 단어 12개 되는 이모니가 분실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아이디를 잃어보시면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 정보들을 많이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다음번 미팅할 때는 제 서브폰,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고 그런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창구를 따로 만들 겁니다. 따로 그분들에게
이제 그 취합이 되면 그분들의 코인은 어차피 이제 찾아줄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 라인에 어떤 사라진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제가 작업을 통해서 찾아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쯤에 이제 머카바지가 여는 시점에 준비 등 하게 될 텐데요. 오늘처럼 좀 많이 들어오시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번 기회에 그렇죠. 초기에 LBC 코인에 상장하는 그 시점에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가만히 계신 분들 제가 찾아드리거나 도와드릴 수 없다라는 점 분명히 거기 계신 대표님들이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한 시간 동안 잘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어떤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대표님들이 조금 그런 거 저는 그때 원리는 간단한 거 써주시고 위로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요 다음 주 미팅 때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 대표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미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많이 알면 좋은데 자연스럽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쓸 수 있는 영어 미국인들 recording stopped. 먼저